언덕 사이로 커다란 길이 뚫려 있습니다. 도로 옆 흙벽에는 누군가 굴삭기로 도로를 밀고 간 흔적도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평범한 시골길 공사 현장 같지만 알고 보니 이곳 중국 북부 산시성 양채너 마을에 있는 만리장성의 일부입니다. 중국 당국은 세계적 문화유산인 이 만리장성을 훼손한 혐의로 38세 남성과 55세 여성을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32번째 만리장성으로 알려진 이 지역은 중국 명나라 시대까지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존하는 완전한 성벽과 망루 가운데 하나로 지방 문화 유적지로 등재됐습니다. 중국 매체인 CCTV는 굴삭기를 이용해 길을 뚫은 이유는 지름길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며 만리장성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진저우 거리 환경 정화에 나선 여성 간부가 직원들 앞에서 지시를 내립니다. 직접 빗자루를 들고 시연까지 선보이면서 거듭 먼지 하나 없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이없는 지시에 일부 직원들은 코웃음을 치기도 합니다.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되자 시 당국은 해당 간부가 특정 구 소속이라고 밝혔지만 왜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등에 대해선 입을 닫았습니다. SNS에선 심각한 형식주의, 현실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간부란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중국에선 이른바 이따오치에라고 불리는 특유의 관료주의, 형식주의가 고질적인 문제로 꼽힙니다. 지난 2015년 시진핑 주석이 화장실 현대화, 즉 화장실 혁명을 지시하자 랴오닝성 선양에선 무려 1억 위안, 우리 돈 170여억 원을 들여 화장실 8만 개 이상을 만들었지만 부실 공사 등으로 5만 개 이상이 방치됐습니다. 상부 시찰을 앞두고 미관에 좋지 않다며 멀쩡한 상점 유리 표지판을 강제로 떼어내기도 합니다. 때마다 시 주석까지 나서 관료주의, 형식주의 타파를 외치고 있지만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두려워하는 간부들이 변하지 않는 한 쉽게 극복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화학을 전공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층간소음에 위층에 사는 주민에게 유독물질 테러를 벌였다가 붙잡혔습니다. 중국인 출신 유학생 36살 쉬밍 리가 현관문 밑에 주사기로 무언가를 주입합니다. 집주인 우마 압둘라는 어느 날 집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화학물질 냄새를 맡는가 하면 10개월 된 아기는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리가 주입한 약품은 마취제 일종인 메타돈과 히드로코돈으로 두 물질이 사용됐을 땐 구토나 호흡곤란, 환각, 실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소방당국이 냄새의 원인을 찾지 못하자 압둘라는 문 앞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리가 자신의 집에 수상한 액체를 주입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최근 리는 화장실 변기 뚜껑 닫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여름까지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화학과 박사과정에 재학한 리는 스토킹과 화학물질 살포, 부재약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 올해 첫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지난 1일부터 8일까지가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네. 이 연휴 기간을 보낸 중국 곳곳에서 이 관광객들의 추태가 벌어져서 자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관상용 선인장에 발길질을 합니다. 지난 7일 중국 광시의 한 관광지에서 벌어진 일인데 네. 옆에 있던 어머니가 말려도 듣지도 않고 여러 번을 걷어찬 끝에 큼지막한 선인장을 두 동강 내고 말았습니다. 청년과 어머니는 500위안, 8만 5천 원 정도의 배상금을 냈는데요. 청년의 어머니가 아들은 아직은 아이라며 감싸고 나서서 중국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같은 날 중국 남서부 쿤밍시에 있는 동물원에서도 관광객이 사과를 비닐봉지째 그대로 코끼리에게 던졌습니다. 네. 코끼리는 결국 비닐봉지까지 다 먹어버렸는데요. 동물원 곳곳에 먹이를 주지 말라는 푯말이 버젓이 붙어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번 연휴 기간 6억 명 넘게 국내 관광을 했고 관광 수입은 77조 원을 넘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광 추태가 이어지면서 교양 있는 여행을 하자는 이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는 남의 나라 얘기로만 들었으면 좋겠군요. 네.